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답게 화려한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벌가 자제 양성 초등학교라고 불리는 경기초등학교, 청와대가 코앞에 바로 보이는 청운중학교, 살아있는 스카이캐슬로 불리는 경복고등학교, 그리고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명문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번외로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로 나왔는데 왜 대한민국 최대 재벌가의 외아들이 당시 인기 전공이었던 경영학이나 법학과를 제쳐두고 동양사학과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떡밥이 세간의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떡밥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고 이병철 회장의 조언이 크게 작용했다 라는 떡밥입니다. 실제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고 이병철 회장은 경영자가 되기 위해선 경영이론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교양을 쌓는 학부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은 유학가서 배우면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유학길에 오른 뒤에야 게이오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희 회장이 평소 갖고 있던 일본에 대한 지론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떡밥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 경제대국으로 잘나가고 있는 일본을 잘 알아야 한국도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을 이재용 부회장도 받아서 일본을 배우기 위해 동양사학과를 지원했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수료했습니다. 번외로 게이오대학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했으며 후쿠자와 유키치는 지금의 강대국 일본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률이 제일 낮은 학과를 골라야 서울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동양사학과여서 그렇다라는 떡밥입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사실입니다. 당시 87학년도 서울대의 평균 경쟁률은 1.6대1이었는데 동양사학과는 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보다는 들으려는 성향이 강한 것이 삼성과의 매력입니다. 이러한 가풍을 잘 이어받은 이재용 부회장도 평소 경청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임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스포츠를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야구 관람을 아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야구장 방문도 다른 기업의 오너에 비해 잦은 편입니다. 심지어 가끔은 자녀와 함께 잠실구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번외로 응원하는 팀은 당연히 삼성 라이온즈이며 선수들 격려차 선수들 전원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갤럭시 탭을 선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야구 이외에도 골프도 즐겨 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본 유학을 가기 전에는 승마 국가대표로서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급적 정시 출퇴근을 준수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된다면 같이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혹여라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시 출퇴근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필입니다.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하다가 여러 차례 낙마사고로 허리를 다쳐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안 좋아서 군복무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취미가 스포츠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때 김기춘, 조윤선 등은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매우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원가 1,440원짜리 식사를 잔반 없이 깔끔하게 비우는 것은 물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종교 관련 서적을 읽으며 구치소 생활에 완벽 적응해 적응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옆에 수감된 한 재소자가 모 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에 힘내시라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배 식구로 음료수와 감 등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신사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딸바보입니다. 일례로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홍보차 갤럭시 S6 엣지를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 그 휴대폰 배경화면이 다름 아닌 이재용 부회장과 딸이 서로 환하게 웃으며 바라보는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유튜브를 하면 과연 어떤 콘텐츠를 할까 라는 밈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생 몰래 신라호텔 계산 안하고 튀기, 천만 구독 감사 이벤트로 20명 추첨 페라리 선물, 직원들 몰래 아이폰 XS 구매한 후기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던 것은 동생 몰래 호텔 신라에서 계산 안하고 튀기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딸 이원주 양은
삼성전자의 경쟁회사인 애플사의 제품 아이폰을 쓰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12월 막내딸이 무대에 선 호두까기 인형을 관람한 후 한 기자가 LG 휴대폰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요청하였는데 이때 이재용 부회장은 갤럭시 쓰시는 분이면 말씀드렸을 텐데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이재용 부회장은 내가 갤럭시를 하나 보내줘야겠네, 내가 하나 보내줄게요 라고 말한 뒤 기자에게 갖고 싶은 기종과 색상, 사용 중인 통신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장난반 진단반으로 갤럭시 S6 엣지의 색상은 골드, 통신사는 SKT를 쓴다고 답했고,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주차장까지 가면서 엣지, 골드, SKT를 혼잣말로 몇 번이나 중얼거리다가 회사 차량이 마중 나오자 진짜로 기자가 요구한 갤럭시 S6 엣지 골드 SKT 모델을 차 트렁크에서 꺼내 선물을 해주는 통 큰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2심 판결 후 징역을 산 뒤 353일 만에 자택에 도착했는데 그날 집에 도착해 처음 먹었던 음식이 치킨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